안녕하세요, 김영재입니다.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좋은 영어 표현.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요. 다 같은 아프다를 나타내는 pain, ill, ache, hurt의 차이를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요거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헤일리 님께서 주신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저희가 답으로서 지금 만드는 영상이고요.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.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페인이랑 일이랑 에이크랑 헐트 오늘 차이점 알려드릴 내용이 사실은 이게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순 없어요.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미세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대표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들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는요. 페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. 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고통들,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문에 찧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배가 엄청나게 아픈다든가 이제 해가지고 그 고통이 굉장히 이렇게 그걸 무시하고 뭔가 딴 데에 집중을 할수 없는 이제 그런 아픔을 이제 뜻하기도 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짧고 굵은 거.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배가 엄청 아팠다. I suddenly felt a lot of pain in my stomach.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막 다른 데 집중할 수 없고 하여튼 이제 그 통증이 그 순간에 굉장히 강한 거를 뜻합니다. 그래서 막 어디가 엄청나게 아팠다 하게 되면 felt a lot of pain.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에이크 같은 경우는 통증이 이제 있는 건데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두통이 이렇게 가끔씩 있는 분들 또는 뭐 이제 이렇게 허리가 아픈 분들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막 쑤시는 데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길게 가잖아요. 이렇게 막 짧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몇년 동안 달고 다니는 이제 그런 아픔들 뭐 영구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식의 통증들은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좀 약간 성가시고 귀찮은 건데 아 두통 같은 경우도 그러죠.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살짝 아프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가 에이크를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I have a backache라고 하게 되면 허리 통증이 있다는 말인데 이 허리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막못 움직이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귀찮고 그래서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는 이제 그런 통증을 저희가 에이크라고 합니다. 일 같은 경우는 아프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sick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게더 맞아요. 그래서 꼭 이렇게 아픈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상태에서는 다이 표현을 맞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영국 영어에서는 일이랑 sick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sick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때 하는 이제 그런 구토 이제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일이랑 sick을 똑같이 사용을 해요.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다.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이 좀안 좋다. 김영재 is ill. 모르겠어. 누가 일하다. 그래서 이걸 형용사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. And can't come to school이라고 하니까 학교를 갈수 없었습니다. 뭐 이런 뜻이 되겠죠? hurt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로 사용을 해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hurt를 뭐 ache라든가 ill 이런 것처럼 형용사로 이렇게 오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통증을 주다라는 엄연한 동사고요. 또는 상해를 입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 여성이 지금 한 남성을 이렇게 때린 장면이 나오고 뭐 does it hurt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고통을 주냐 뭐 아프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제 요거는 그림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치과 의사가 이렇게 이빨을 뽑거나 어떤 거 치료를 할때 아픈가요? 이렇게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게 아픈가요? 라고 할때 does it hurt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. 그때 이 hurt가 지금 보면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. 많은 분들이 is it hurt 라고 해서 이 hurt를 형용사로 사용하시곤 하는데 hurt는 동사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되고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프네, 이게 나에게 심한 통증을 주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it really hurts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pain이랑 그 다음에 ache 그리고 ill, sick이랑 hurts까지 이걸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pain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짧고 굵게 가는 거, ache는 가늘고 길게 가는 거, 막 성가시고,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통증이 있더라도 다른 거에 대한 집중을 할수 있는 정도, 그리고 일이랑 식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안 좋은 거, 헐트는 말 그대로 이거 동사인데 어떠한 통증을 주다 또는 상해를 입히다라는 그런 표현의 동사입니다. 자, 혹시라도 영어 회화, 저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들은요, 저희 카페에 가시게 되면 영상이랑 또 교재가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주셔서 무료로 학습하실 수 있고요. 오늘 내용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